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지난 1977년부터 매년 최고의 클래식 음반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계 오스카상, 대중음악의 그래미처럼 클래식계에서 세계 최고의 음악상으로 통하는데요. 매번 최초라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국의 20살 피아니스트 이윤찬이 이 어워즈에서 한국 피아니스트 최초로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And the winner, it's a 2-3 chance, is the great young pianist Yun-Chan Lin for his recording of Chopin's Etudes on Decca. 큰 박수와 환호성 속에 임윤찬이 시상대로 향합니다. 최고 권위의 그라모폰 시상식에서 임윤찬이 한국의 첫 피아노 부문에 영예를 안은 순간입니다. 쇼팽 에뛰드에 단한 표차로 밀려난 경쟁 앨범 역시 임윤찬의 초절기교 연습곡이었습니다. 영국의 클래식 프로듀서 롭 코아는 임윤찬의 쇼팽에 대해 이리저리 흔들면서도 중심을 놓지 않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며 어떤 앨범도 당분간 넘을 수 없는 성과라고 극찬했습니다. 임윤찬은 이어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까지 수상해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결과입니다. 임윤찬은 축하 연주로 리스트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임윤찬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가족과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모먼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칠 텐데 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그 역변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쳐내는 도전 정신. 한국 음악가가 그라모폰 상을 받은 것은 네 번째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1990년 실내악, 1994년 협주곡 부문에서 두 차례 수상했으며 2003년 첼리스트 장한나가 협주곡 부문에서 최고 앨범에 선정됐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